Stalkers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. 자 오늘은 가방 브랜드 추천편인데요. 요청이 굉장히 많았으나 제가 사실 남자 가방을 잘 몰랐거든요. 그래서 오랫동안 좀 뒤져보고 내 남자친구가 만약에 데이트할 때 들고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가방들 브랜드를 추려봤어요.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생소한 브랜드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추천하는 가방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? 자, 첫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. 마지엄 타이틀.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. 굉장히 깔끔 단정합니다. 가격대가 엄청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뭔가 중간대의 가격을 형성하면서 만듦새나 되게 깔끔한 스타일로 추천드리기는 해요. 백팩류도 굉장히 예뻤지만 특히나 이 러너스백,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매는 게 겨울용은 약간 패디드 된 느낌으로도 나오는데 그게 너무 뽀짝하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캐주얼한 무드, 미니멀한 무드에도 왔다 갔다 하시기 좋은 가방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또 이런 스타일의 가방이 있는데 만약에 크로스백을 잘 안 하시고 그냥 에코백 평소에 많이 드셨다면 이런 스타일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. 자 다음은 스위치의 시티보이라는 가방 라인이에요. 여기도 굉장히 깔끔 단정한 맛이 느껴지는 브랜드였어요. 여기서는 백팩류가 좀 다양한 스타일로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런 작은 포켓 디테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취향이 많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깔끔한 걸 선호하신다면 데이팩 001,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가 낭낭하게 났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럭색 001번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투의 럭색이 저는 굉장히 이쁘게 봤는데 이 크로스로 매도 괜찮은 것과 이렇게 백팩으로 매도 이쁜 디자인? 그래서 만약에 활용도가 좋은 제품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자 다음은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. Worthwhile Movement인데요. 여기 제품은 진짜 말해서 뭐예요. 대표적인 피아스백. 뭔가 모양이 동글동글하니 귀염뽀짝해요. 그래서 조금 유니크한 스타일의 백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액티비티백도 인기가 많은 걸로 아는데 확실히 이런 크로스팅 스트링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힙한 무드가 느껴지는 가방이었어요. 하지만 저는 요 스트롤백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에코백보다는 조금 더 남성미가 느껴지는 사이즈감도 사이즈감이고 뭔가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자 다음 브랜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. 블랭코브. 저희 궁집자님이 실제로 들고 다니는 브랜드인데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. 여기서도 다양한 디자인의 백팩들을 볼 수 있는데 가격대가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 중반대까지 쉽게 구매하세요 막 이런 가격대는 아니에요. 하지만 저 로고, 저 요망한 로고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. 저희 궁집자는 저 요망한 작디작은 로고. 그리고 평소 워크웨어나 클래식 무드를 즐기는 저희 궁집자님께서는 요 모델을 구매를 해서 들고 다니시는데요. 잘 묻더라고요. 그래서 백팩만 있는 게 아니다. 요런 가방도 들어도 이쁘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다음은 로우로. 조금 가격대를 낮춰서 준비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10만원대가 넘지 않도록. 여기도 다양한 백팩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이렇게 스트링을 이렇게 쪼여 묶는 요 대표적인 시그니처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도 좀 더 뽀짝한 백팩도 팔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토트도 팔아요. 다음은 MMO 가든. 요 브랜드를 본 지는 좀 오래됐으나 요 컨텐츠가 준비되는 데까지 과정이 좀 길어졌죠. 요 브랜드 또한 시그니처 백팩 모양이 정말 뽀짝하고 유니크해요. 가격대도 10만원 이하고 컬러도 조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유니크한 컬러 포인트 백팩을 찾으신다 하신다면 MMO 가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좀 무드가 다른 느낌이에요. 카네이테이라는 브랜드인데요.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좀 친환경적인 브랜드예요. 그래서 가방들이 유니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깔끔한 스타일의 백팩도 있고 좀 더 포켓이 많이 달린 백팩도 있고요. 뭐 크로스백, 럭색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올리브 계열 이런 컬러가 조금 취향이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워크웨어 무드에다가 딱 이렇게 들어주면 굉장히 이쁠 것 같더라고요. 다음 브랜드는 레인. 덴마크 브랜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가방 하나를 사보고 싶기는 했어요. 뭔가 소재적으로 일단 방수 기능이 되기 때문에 튼튼할 것 같다? 라는 느낌이 들고 다양한 디자인도 나오는데 유니크함이 조금 있어요. 딱 봤을 때 매트한 절제되어 있는 각짐이 저는 좋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회사원분들이 이런 걸 내주면 저는 회사원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뭔가 미니멀하면서 포인트가 돼. 자 다음 브랜드는 푸아라는 브랜드인데요. 여성 가방이 좀 더 많은 브랜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요즘 뭐 여자 남자 구분질 게 뭐 따로 있나요? 제품들 중 요 제품 빅사이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가격이 뜨헉 하실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기는 해요. 하지만 사용된 가죽이며 컬러감이며 퀄리티는 진짜 좋긴 하거든요. 요 제품과 트럭백 또한
남자분들께서 들어도 굉장히 이쁠 것 같더라고요. 에코백을 들고 다니신다. 아, 요 스타일은 에코백이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조금 더 분해 나는 좀 더 비싼 에코백 느낌? 프로에서는 이렇게 미니멀한 느낌의 가방도 있지만 조금 더 백팩류, 조금 캠핑 바이브가 나는 백팩류가 많이 나오거든요. 품절도 자주 되는 만큼 조금 즐거운 무드, 좀 위트 있는 상품의 백팩을 찾고 계신다면 프로와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마지막은 해칭룸. 해칭룸은 가방만 하는 브랜드는 아니에요. 의류도 하는데 그들이 만드는 감각적인 가방들이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. 좀 큼직한 사이즈의 크로스백들이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무드를 즐기신다면 여기도 한번 찾아보는 거 추천드릴게요. 품절도 너무 빨리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뒤져서 찾아본 괜찮은 남자 가방 브랜드 추천편이었어요. 가방 제품의 경우 평소 스타일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추천을 드려도 막 요거 사세요 하기가 좀 애매했던 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의 가방 브랜드들을 추려와봤어요. 그래서 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열심히 뒤져서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가방 가방